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웹툰 콘텐츠 관련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원미디어를 볼게요. 한 2주 정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오늘 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오늘 다시 재개가 됐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거의 22%까지 갭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쭉 빠졌고요. 네. 12%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대원미디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진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런데 보통 대원미디어를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학부모들이다.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 용갑합체라고 하는 유튜브의 짤막한 영상이 이를 뒤흔들었었죠. 네. 네, 그래서 조카분 없으시죠? 있긴 있는데 여자예요. 아, 다행입니다. 예, 네. 큰 돈 나가실 뻔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방영돼서 히트치게 돼서 또 왕국까지 사주려면 대원미디어로 돈 벌자. 이런 분위기 쪽에서 급등했었는데 보니까 한 3월 달 초에 대비해서 5배 상승했습니다. 네. 네, 한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올라갔죠.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 5천억까지 찍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거래 정지도 한 두 번 들어가고. 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이 투자 위험 종목까지 지정이 됐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올라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회사가 실적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긴 합니다만 올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순이익 100억대 나오기가 좀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 하반기에 방영해서 여파는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일단 단기간에 PER 50배까지 밸류를 준다라는 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도 뚜껑을 안 열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방영일이 아마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라든가 또 이제 대원미디어에서 만약에 그 관련된 완구를 만들게 되면 완구에 대한 또 수익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주가랑 관점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반기에 라인업이 완성돼서 그때쯤 다가가면 또 일정과 함께 반등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얼마 급등한 만큼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특별히 뭐 회사에 이상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X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그 기대감이 정말로 그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한다는 부분인 건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X를 들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반등 여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은 다시 어차피 이제 뭐 또 영상이 공개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일정이 잡혀서 이제 언제부터는 방영되기 전에 뭐 한 15일 전부터 또 움직인다든가 하는 상황들은 나올 텐데 근데 그를 견디기에는 주가의 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가 이제 오늘부터 종목 명도 바뀌었는데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올라가면서부터 경고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오버행 이슈를 아직 보유예수의 물량들이 풀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이죠. 4월 15일이 만기가 되는 즉 보유예수가 만료가 되는 물량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지금 상장된 물량의 30%다 보니까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최대 주주 관련된 쪽이 1280만 주 그리고 또 자발적 의무 보유 물량이 700만 주 또 기관이 보유한 물량이 6개월 보유 예수 만료가 108만 주.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합치게 되면은 한 2천만 주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내일을 생각하라고 미리 밀리는 현상이었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음반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얘기가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할을 해서 기업 가치를 또 나누느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은데 이런 노이즈도 주가의 약세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올해 실적 성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이런 수급 부담이 단기적으로 악재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 특히 이런 큰 물량이다 보니까 시장에 그냥 내놓기보다는 블럭딜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이런 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보다는 수급 관련된 쪽을 확인하자라는 쪽에서 일단은 X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충분히 업황 전망은 너무 좋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의할 필요는 없다, 멀리 네. 봤을 때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네, 좀 시간이 또 역시 수급을 체크해 보면서 시간이 걸린 다음에는 충분히 이제 업황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렸고요.